저는 외계 생명의 존재는 거의 100% 믿고요. 그 다음에 인간처럼 고도의 지능을 가진 혹은 과학기술 문명을 성취한 외계인도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거의 99% 믿고 있습니다. 못 만나는 이유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윤성철 교수님. 그 우주의 측면 중에 제일 그 경이로운 거는 뭐냐 하면 우주가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주 초반에 뭐 물리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그러한 물리법칙과 물질이 우리 인간이 담고 있는 어떤 의식, 이러한 가능성까지 이미 품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능성, 그거를 생각할 때 저는 우주가 가장 경이롭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우주의 끝이 어디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끝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천문학적인 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간의 끝이 어디냐 사실은 그런 질문은 사실 끝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 질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이 우주가 담고 있는 가능성의 한계가 어디냐 그 질문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흥미롭고 학문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현상까지 가능할까? 우주라는 게 별도 만들었고, 블랙홀도 만들고, 뭐 초신성도 만들고, 그러다가 행성도 만들고, 심지어 생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 한계는 어디일까? 사람 너머에 또 다른 한계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때 우주가 가장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별이라는 게 일단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를 학자로 존재하게 해준 천체, 저를 학자로 세워준 천체, 그런 의미에서 별은 저한테는 굉장히 각별하고요. 일반인들한테 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뭐 별이 반짝이는 모습, 별이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에서 이제 많은 감동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별이 모든 것의 고향이다라는 측면이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구라든가 인체라든가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기원이 다 별에 달려 있었고 또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그것이 별빛에 있죠. 태양이라는 별빛.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의 모태이기도 하고 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우리의 뭐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초신성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그 서양에서 나온 말인데, 과거에는 이제 신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라틴어로 노바라고 하죠. 새로운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래서 신성이다. 새로운 별이다. 라고 했고, 한국이나 뭐 동양권에서는 손님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객성.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를 찾아온 손님이라는 식으로 훨씬 더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서양 사람들은 새로운 별, 그러니까 좀 과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초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일반적인 신성에 비해서 훨씬 더 밝기 때문에 그러한 초라는 말이 붙었어요. 초신성. 그래서 초신성이라는 거는 갑자기 나타난 별인데 매우 밝은 그러한 현상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별이 죽어가면서 폭발적인 현상을 일으킬 때 그러한 현상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초신성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이제 천문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초신성이라는 게 항성 진화의 이론을 검증할 때 굉장히 유용한 현상이고요. 다시 말해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을 볼때 우리는 별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화학적인 진화를 이해할 때도 초신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뱅 이후에는 수소하고 헬륨만 있었는데 그 후에 뭐 탄소라든가 철이라든가 그런 중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초신성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가 화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했는지 연구할 때도 초신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그 주변의 물질들한테 자극을 주면서 또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별 탄생의 역사에도 초신성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체 물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다양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제가 그 천문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하고도 이제 맞닿아 있는 동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료 천문학자들은 왜 천문학의 길로 들어섰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블랙홀이 신기해서 블랙홀을 연구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주가 왜 생겼을까, 빅뱅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 뭐 이러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천문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지? 인간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간이 왜 지구에 이렇게 갑자기 생겨나게 되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지? 뭐 그런 질문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국은 우리도 외계인의 일종이잖아요. 외계인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외계인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외계인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생명체는 어떻게 우주에서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우리 인간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러한 질문들이 요즘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외계 생명의 존재는 거의 100% 믿고요. 그 다음에 인간처럼 고도의 지능을 가진 혹은 과학기술 문명을 성취한 외계인도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거의 99% 믿고 있습니다. 뭐 못 만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왜냐하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지구인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못 만나는 이유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그 거리의 장벽을 극복할 만한 문명을 누군가가 성취를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런 일까지 과연 벌어질까? 그러한 문명이 과연 존재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시민센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연과학의 지식, 그거를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그러한 활동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식이라는 것이 대학 사회 내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마땅히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과 자연과학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왜 자신들의 세금을 들여서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지 사회적인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과 이러한 과학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연구 활동과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것은 대학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평소에 그런 일에 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뭐 뭐니뭐니 해도 코스모스를 따라갈 우주에 관한 서적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코스모스라는 책 자체가 워낙 오래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내용은 좀 최신의 사실로 업데이트 돼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 책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 책이 담고 있는 그 깊이, 그거는 정말로 고전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코스모스를 통해서 칼 세이건이 사람들한테 주고자 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 위대하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코스모스가 쓰여진 책이 그 배경이 뭐냐면 냉전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핵무기 경쟁을 하던 시절에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사로잡혔죠. 이러다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칼 세이건은 그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이 성취한 과학적인 업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빅뱅도 발견하고 뭐 블랙홀도 발견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위대한 성취를 이뤘는데, 이렇게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냉전 시대의 어떠한 어려움, 이것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의 의식에서 문명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외계 문명까지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스토리 전개, 스토리텔링이 오늘날의 시절에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도 여전히 뭐 지구온난화 문제라든가 뭐 코로나 같은 지금 이러한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결국은 지구인들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결국은 과학기술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코스모스가 던지는 그 메시지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람들한테 공명할 수 있고 가슴 깊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하는 영화가 있다면은, 저는 SF 영화 중에 특히 이제 제가 그 교양 과목을 강의를 할 때 항상 소개하는 영화가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라는 영화예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영화고 사실은 SF의 고전이죠. 근데 그 영화처럼 우주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좀 그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 영화가 드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막한 우주, 광활한 우주에 딱 떨어진 지구에서의 어떠한 인간, 그리고 인간이 담고 있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운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의 충돌, 이런 것까지 아주 그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너무나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지루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추천하기 가장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련됐고요. 심지어 아폴로가 달에 가기도 전에 만든 영화인데 그 영상미 자체가 오늘날의 영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세련됐기 때문에 그 자체도 놀랍고요. 코스모스는 질서와 혼돈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적합할까요? 왜냐하면 그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얘기를, 그러한 단어를 선택을 할 때 우주에 있는 어떤 질서, 그러한 측면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주에 있는 그 질서와 무질서, 혼돈이라는 측면이 사실은 우주에 같이 공존하고 있고, 그러한 공존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역사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그러한 역사의 과정 가운데 존재라는 것이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서만 생각을 한다. 저는 이제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뿌리 깊은 편견이 뭐냐 하면 과학은 반복 가능하고 재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자연 법칙을 다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뿌리 깊은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문학자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은 재현 가능한 실험실에서 재현 가능한 그러한 현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빅뱅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재현 불가능하고 비과학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러한 역사에는 많은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고 있고 변화가 또 발생하고 있고, 그럼 그러한 변화가 왜 생겼을까를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로는 우주를 제대로 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코스모스와 카오스는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코스모스와 카오스가 공존하고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예, 이번 강연은 별 중에서도 좀 질량이 큰 무거운 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 질량의 8배 이상인 별을 무거운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질량이 작고 가볍고, 또 뭐 우리 지구한테는 혹은 우리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별인데,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은 또 왜 우주에서 중요한지, 그것이 우주의 역사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무거운 별은 어떻게 진화하고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